조이, 여러분, 오늘은 저와 함께 관계대명사 보실 건데요. 우선 관계대명사 하면 무엇부터 떠오르냐면, which, who, that. 이걸 아실 거예요. 그쵸? 자, 여기서 관계부사와 비교하실 수 있으면 좀더긴 문장에서 명사 뒤에 수식, 이런 관계절과 같은 또 수식을 하는 문구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요,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를 관계절이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처럼 수식해주는 사항은 동일한데요. 여기서 만약에 the reason이라는 선행사를 꾸며준다면 이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the reason과 동일한 단어로 관계절에서 쓰이는 것이 아니라 for the reason과 같은 전치사 구를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관계대명사는 앞에 수식해주는 명사와 동일하면서 관계절을 이루며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렇게 기억.